안녕하세요. 뉴욕 변호사 MJ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 특히 미국 취업을 고민하시는 후배님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먼저 레즈메, 링크드인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빌드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이력서 스타일하고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이력서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이제 근면한지 이런 성격적인 면을 좀 부각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성과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요약해놓는 한 세 줄 정도, 한 직업당 세 줄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레즈메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B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몇백 명의 클라이언트를 어떤 케이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력서 사진은 넣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력서를 예쁘게 빌드업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최근의 일부터 맨 위로 가기 때문에 최근, 그 다음, 과거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reverse chronological order로 해보시는 거,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작성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취업을 처음에 하시려면 미국 유학을 오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J1을 해서 한번 미국에서 일을 해보시다가 이제 그 분야에서 familiar 해줘가지고 이제 다른 고용주를 찾으신다던가, 아니면 한국에 지사를 둔 미국 회사, 아니면 반대로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회사와 먼저 컨택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미국 생활이나 미국에서 잡을 잡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이제 요런 게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미국 회사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꼭 미국 유학 경험이 없어도 이제 J1이나 아니면 주재원 생활, 아니면 뭐 투자비자 임플로이로 오셔서 미국에서 잘 자리를 잡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뭐 유학을 못 갔는데 나 아니면 해외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다 보면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여러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주재원이나 E2 관련한 문의도 저희 받고 있는데요. 저희 이메일 주소 아시죠? 이메일 주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순차적으로 빨리 친절하게 고민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